어떻게 보면 세계 불교를 주도하는 게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리고 티베트는 밀교예요. 밀교 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후기 밀교거든요. 금강승 그래 성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밀교예요. 그러니까 밀교의 잔밀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밀교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진언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란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저 천수경만 해도 거기에 뭐 밀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티베트 불교를 확립시킨 사람 파트마 삼바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를 시작한 거는 문성공주인데 중국 불교인데 그게 어느 순간에 싹 쓰리가 되고 그 다음에 티베트 밀교 쪽으로다가 완전히 바뀌면서 저 파트마 삼바바를 중심으로 하는 저 대처승 불교 그 다음에 성적인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불교들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어, 진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부따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이제 이 이야기도 거의 이제 중국군 끝날 때가 된 거에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남았지만 이제 명나라 정도 오면 사실은 당나라까지는 굉장히 더디게 거북이처럼 왔으면 당나라 끝나고 나면 그냥 막 금방금방 갑니다. 어, 이게 뭐. 아킬레우스 뛰어가듯이 금방금방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당나라 끝나고, 그 다음에 오대 19, 그 다음에 송나라,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뒤로 갈수록 더별볼 일이 없습니다. 어, 사실 국가적으로만 보면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상당히 강력한 어, 국가적,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게는 되는데, 그건 이제 이민족 지배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상 어, 중국적 발전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얘기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불교는 벌써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송나라를 끝으로 해서 불교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고 라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뻗혀가는 어, 부자 3대는 간다 해서 그 3대 정도를 이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나라 때까지는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 어떻게 보면 종교는 티베트라마교입니다. 어, 라마교 티베트 불교. 지금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티베트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어, 거기에 이제 고승, 쉽게 말해서 큰 스님에 해당하는 걸 라마승이라고 하기 때문에 라마불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마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요, 그 명칭은 사실은 지금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라이라마 쪽이나 이런 분들은 써,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역사 속에는 존재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안 쓸래, 안쓸 수도 없어요. 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렇게 쓰는 것은 오류일 수 있지만 그 당시 걸그 당시 표현으로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원나라 때 이제 티베트 불교가 힘을 쓸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술적인 부분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원나라는 이민족이기 때문에 한족적인 거를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불교도 한족 불교에 대해서는 어, 조금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 이민족의 불교 그러니까 좀 다른 식의 불교들을 가지고. 어, 아무튼 한족들이 단합을 하면 어, 이민족 지배 구조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에게 했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안에서 이렇게 갈라치기하고 분열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너무 이제 그게 문제가 됐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티베트 라마승들의 전행들이 이제 심각해지고 어, 그리고 몽고가 무력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문화적으로 그렇게까지 예, 뛰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 이 몽고의 마지막 그러니까 원나라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게 우리 또 한국 분이 작업이 들어갔죠. 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나중에 어, 그 원나라를 거의 상당 부분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황관 세력하고 어, 강금강 뭐 이런 분들 나오는데 그 황관이에요. 고래에서 잡혀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유도리 있게 잘하고 눈치껏 뭐, 뭔가를 잘하는가 봐. 그래서 살살살 해가지고 황관 세력 굉장히 센 겁니다. 여러분 그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어, 중국에서의 그 황제 권력에서의 황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시다시피 우리 하지원 씨가 또 어, 엄청난 역할을 했죠. 어, 그 기황후, 어, 기황후 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역할을 했... 일부러 그랬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 나라는 점점 안 좋아져요. 우리 조상들이 장악할수록 원나라가 상태가 메롱이 돼요. 그래서 결국 끝납니다. 이거진아 이게. 진... 아, 이게... 능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 조상들이 능력이 있었는데 아, 원나라가 우리를 이제 간섭을 하고 고려를 괴롭혔기 때문에 어 이렇게 폭탄으로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러시아가 확장하려고 하니까 유럽이 레닌을 파견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닌 때문에 러시아가 폭파됐죠. 어 그냥 뭐 군대고 뭐고 필요 없어 한 사람만 넣으면 돼. 어 고려가 파견한 게 기황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세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상태가 매롱이 됐다? 약간 민비 같은 스타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사람이어서, 대원군이, 흥선 대원군이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하는데, 뭐,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런 건 아니었었으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보면. 그래서, 민비를 발탁하는 이유가 외척 세력이 워낙 발호를 하니까,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한 가문을 썼더니, 나중에 들어와서 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더라. 그리고 그 와중에 혼란만 더 가중돼서 조성이더 빨리 망했다. 딱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기황후의 위치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혼란 상황이 벌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반란들이 일어나겠죠. 어 그게 이제 홍건적 우리나라에도 쳐들어옵니다. 홍건적에 는어 쟤네는 이름 진짜 무성의하겠죠. 반란군들이 황건적 홍건적 아니 머리에 띠 색깔로 그냥 너무 무성해한 거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장명을 하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해서 좋은 이름으로 써야지 야 우리 빨간띠 청군 백군 예전에 딱 그런 정도 사고죠 어 그래 서 삼국지에 보면 황건적 노란띠 그다음에 쟤네는 빨간띠 어 빨간띠 이렇게 묻고 이제 농림반란이 시작되는 거죠. 어, 이제 강남에서부터 이제 쫙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북경 중심으로 그 당시 대도라고 하는데 지금 북경 조금 옆인데 거의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나라 수도니까 그쪽은 지배력이 강하고 강남 쪽으로 가면 지배력이 약해지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 그래서 강남 쪽에서 그리고 강남 사람들이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원나라 때 최하층민 이 남인 강남 남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 최하층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좀 많이 추덜추덜 하죠. 어, 그리고 저 당시에는 이제 고려 말이었기 때문에 어, 이제 불교 한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나홍스님, 뭐 백운경안스님, 직지로 유명한 백운경안스님, 그 다음에 태고보호스님, 이런 분들이 다 어, 유학 가던 시절입니다. 어, 유학 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있었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한산동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반란 일으킬 때 대부분 처음 반란 일으킨 사람은 죽습니다. 거의 진시황 때도 보면 진승과 오왕이 맨 처음에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은 갑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정규군이 있기 때문에 그 힘하고 부딪히면 반란군은 오합지졸이에요 어, 뜻은 있는데. 어, 그게 정규군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군들이 몇. 반란군들 몇팀하고 부딪혀서 힘이 약해지면 그때 대부분 성공을 해요. 그래서 1차에 일어났던 사람들은 이제 골로 가고, 그 다음에 한 2대나 3대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반란에 성공을 해서 결국은 왕조를 만듭니다. 어, 그렇게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산동이라는 사람이 홍건적의 나을 일으키는데 이게 백년교하고 미륵불 신앙이 결합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백년교라는 게 백년결사 여산 회원의 백년결사 옛날에 제가 진짜 한1년 전쯤에 얘기해줬었던 어, 흰 연꽃이 피는 곳 그게 이제 예, 극락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원래대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미륵부처님 아니죠 뭐야 관세음보살님의 백화도량 어, 보타락가산이 원래 그 연꽃이 피곳흰 어, 연꽃이 피는 데가 어,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어, 보타락가산이에요. 그런데 관세음 보살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연결관계로 보기 때문에 저 백년교도들은, 어, 그니까 저 백년결사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극락과 연결시켜서, 어, 흰 연꽃을 극락과 연결시키는 상징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게 종교 조직이었고, 해원 스님이 그걸 처음으로 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어, 백년사, 백년 결사를 123명 종병이라든지 유유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런 결사 모임, 그래서 신앙 단체를 조직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불교 조직 관리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조 멸망 때 거의 대부분 다 백년 교회 난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 백년 교. 어, 그래서 저게.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중국이 저런 종교들이 이렇게 단체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시급합니다. 그걸 우리가 한 1, 20년 전에 한번 목격을 했었죠. 그게 파룬궁 사건이라고 한문으로 쓰면 법륜공이에요. 법륜공. 그렇게 해서 뭐 보건 체조 비슷하기도 하고 기공 비슷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법륜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불교적 요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합시켜서 만들었는데 뭐 거기 에, 신도가 뭐 신도라고 해야 될까? 그 수련하는 사람이 한 1억이었다더라. 뭐 이러니까 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절단 냈죠. 어, 절단 냈죠. 그래서 어, 중국은 아무튼 왕조 끝날 때마다 저런 식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미륵은 언제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 마찬가지잖아요. 뭐 후백제라든지 안 그러면 백제 무왕이라든지 다 그런 분들이 저런 미륵 신앙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바꿔보겠다. 아, 그래서, 죽으면 극락이고, 여기서 바뀌면 미륵의 어, 이상세해가 된다. 어, 말은 굉장히 좋지.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보험이잖아. 우리가 성공을 해서 여기를 바꾸면 여기가, 어, 어떻게 보면 <laughs> 지상천당이 되는 거고, 가면 극락으로 보내줄게. 이러면 사람들이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시도했지만 정규군한테 깨지고. 이거 되게 재밌잖아요. 이거 봐봐요. 어. 한산동이 1351년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홍건적의 난을 일으켰는데, 1351년에 죽어요. 장사 시작하자마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몽고, 몽고병들에게 끝났고, 그리고 이제 쪼개지니까 그 시대적 요청은 있으니까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는데, 이 곽장 팀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 우리 선배입니다. 중국에 잘 나가는 우리 선배가 세 분이 있거든요. 어, 어. 진짜 신신 믿고 잘했던 분은 양무제, 양무제 그 유명한 양무제고 그 다음에 세분 황제 중에서 세 분이 우리 선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500명 이상의 황제들 중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 측천무, 천무 신성황제 측천무가 우리 선배 출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명태조 주원장이 우리 선배 선배 출신입니다. 그래서 황각사황각사 황각사 스님이에요. 어, 또딱 이렇게 했다가 또 하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구 선생과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상태 안 좋았을 때 절에 좀 있다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말란도 또 했다가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신심 있게 한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 청나라 할때 얘기할 순치제 진짜 멋있는 사람이그 사람은 전성기의 황제를 때려치고 어, 출가했다고 라 하는 그 양반은 진짜 대단한 그니까, 측천무나 이런 명태조 주원장 같은 분은 약간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절로 출가를 했었다면, 순치제라든지 양무제 같은 사람은 진짜 신심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진흥왕, 법풍왕이 왕위를 놓고 나중에 출가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연세 드셔서 출가한 거예요. 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이 먹고 출가하는 게 좋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 100세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2030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세다 평균이 90이라는 얘기는 주변에서 90 이상 되고 100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될 거다 지금 현재 여성 평균 평균 수명은 86세입니다 여성 평균 수명은 남성은 그보다 좀 적고 82세인가 뭐 그때쯤 될 거고 그래서. 어, 우리가 주변에 이제 상당했을 때 보면 뭐 90세예요 뭐 이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 쪽으로 벌써 생각이 바뀌었지 예전에 같으면 저희 어렸을 때 같으면 어, 9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유 어떻게 참 그렇게까지 사셨대 이렇게 말씀을 하던 어, 시절이고 지금은 음, 누구네 어머니도 90세라던데 90몇 세라던데 그냥 말이 나옵니다 한두 단계만 건너가면 다 있어요 주변에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빨리 어떻게 갈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무조건 100 넘어갑니다. 확률상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노년을 어떻게 멋있게 보내고 재미있게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출가 문화죠.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석이 숲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 꼭 시골이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해요. 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도시 안에서의 여유로운 어, 어느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노후 대비가 잘안돼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경제력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냥 애들을 다 여워 놓거나 안 그러면 다 밖으로 애들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집에 영감 할머니밖에 없어. 이게 지금 영감 할머니 개. 이게 삼강구도로. 이렇게 사니까 이게 너무너무 뭐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단순히 짧으면 버티면 돼요. 근데 그게 몇십 년을 간다고 지금. 어, 70 정도만 돼도 70부터 그런 삶이 시작된다 그러면 30년이잖아.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게 젊어서 애들이 은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한30 정도의 은퇴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생활을 즐기겠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야, 너즐기려도 70년 즐기려면 진짜 너무 힘들 건데, 그 즐기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어, 은퇴를 서른 마흔에 해버리면, 야, 그거 보통 일 아닌데, 그건 진짜 계획 잘 세워야 돼. 네. 행복한 삶을 위한 계획.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어,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어, 이, 이, 이쪽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쉽게 말해서 60 이상부터 100세까지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떡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그리고 그게 종교가 처리해 줄수 있는 어, 어떤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명상 같은 게 계속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어, 테슬라 주가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 확대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나이 들어서 출가 어,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유, 임금 다해 보고 버풍왕이나 마찬가지 진왕그 이제 삼국유사에 그, 그분들이 출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왕 은퇴하고 그러니까 자식아나 자식이나 조카한테 이, 양위를 하고 내가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이성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성계는 물러나려고 물러난 게 아니고 밀려서 물러났지. 근데 그거를 자기 뜻으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절에 가서 사는 거예요. 왜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 생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리고 다음을 내가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 드셔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젊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신심 있는 거죠. 이게 순치제 같은 부 분은.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근데 순식전에 약간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어. 근데 양무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어, 은퇴를 안 하고 현직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 주변 사람들이 피곤했대. <laughs>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했대. 어. 자기 고기 안 먹는다고 고기 먹지 마. <웃음> 이랬잖아. <웃음> 그러니까 우리, 우리, 우리는 아, 아닌데요. 이렇게 말도 못 하는 거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어, 술 먹지 마. 고기 먹지 마. 이랬잖아. 황제가 안 먹는데,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아유,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지.